여기서 한강에서 공원을 산책을 했어요 저는. 이제 아 집에 가야겠다.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. 유튜브 친구들 안녕. 반갑습니다 여러분들. 안녕하세요. 자다 일어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머리가 이런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, 오늘은 저희 집 근처를 한번 구경 갈 거예요 여러분들. 우리 집 근처에 뭐가 있고,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정말 뭐 많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. 산책로도 잘 돼 있다고 해가지고 산책로도 한번 갔다 와볼 생각입니다. 같이 가보시죠. 뿅. 유튜브 친구들이 아주 좋아하겠구만. 이제도 제 얼굴은 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. 아 김인호의 시선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. 산책로가 되게 잘 돼 있어서 너무 좋아. 나오면은 진짜 뭔가 숲 속에 사는 기분? 난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. 이런 잔디, 이게 드넓은 벌판이라고 해야 되나? 이런 게 바로 집 앞에 있어. 이게 나는 솔직히 좀 약간, 제가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. 아파트를 이번에 처음이서 온 건데 이게 너무 난 마음에 들더라고. 헬스장도 있고요, 수영장도 있고, 골프장도 있고, 사우나도 있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 신기한 게, 여기 좋은 집 하나가 보면은 게스트하우스가 있어. 동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들, 아파트 동 하나, 이게 게스트하우스야. 그래서 내 친구가 만약에 오면은 여기서 잘 수 있어 그냥. 근데 전 별로 뭐 그런 거 관심이 없기 때문에. 오 이건 또 뭐야. 이야 7수는. 그리고 여기가 사람 살기 좋은 게 바로 여기 어린이집. 뭐야? 그냥 걸어와서 1분 거리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애들 키우기 좋은 것 같아. 나랑은 뭐 관계없어. 난 애가 없으니까. 와, 뭐 물이야. 물 진짜 깨끗하다. 친구들. 이런데 인어 한 3마리 풀어놔야 되는데, 원래 맞지? 어? 그러면 볼맛 더 나는데. 여기입니다. 네, 커뮤니티 센터라고. 사우나, 수영장, 헬스장, 필라테스, 골프, 그리고 스카이라운지. 가볼게요 여러분들. 자 1층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야 헬스장 잘 돼있네. 여기 헬스장이야. 수영장은 사우나를 가서 가야 된대요. 사우나는 좀 민감하니까. 제가 지금 골프장인데 골프장 관심 없죠 여러분들. 스카이라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이거 좋다. 뷰가 진짜 좋은데? 반포 시민공원 아니야 저기가? 그렇지. 반포 시민공원이고 이게 한강대교? 좋은 거는 저 앞이 한강이다. 걸어서 갈 수 있어 한강은.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한강을 바로 갈 수 있는 건가. 오 한강이네. 바로 한강공원 보여요 여러분들? 그럼 내려가 볼게. 그리고 저기 너 여기 건너면 한강이야. 가볼까요? 오 한강, 한강 맞네 씨. 한강이에요. 와우 와우. 우와 저기 거기야. 나 옛날에 통닭시켜 먹었던데 기억나 형들? 야 진짜 맛있어 먹어봐. 진짜로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. 아 야 이거 닭다리 이거 먹어. 바로 여기였네. 여기서 한강에서 공원을 산책을 했어요 저는. 이제 아 집에 가야겠다.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. 집 도착. 어 이거 좋다. 1분 15초 아주 좋네요. 근데 제가 별로 한강을 자주 가는 편이 아니라,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이런 조경. 조경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아 힘들어. 도착. 이렇게 여러분들 저희 집 근처에는 뭐가 있는지
본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유튜브 친구들, 안녕.